세상을 억지로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내한테 필요한 것들은 내 앞에 온 사람으로부터 내한테 전달한다. 우리가 어른이 되든 청년기가 지나든 사회에서 뭐 활동하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내한테 가지고 있는 지기가 모지된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지기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지기를 받아서 성장을 해서 천기를 받아야 돼. 천지 기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확실히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바르게 흡수를 못했던 거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제 요만한 이제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죠. 태어날 때 내한테 필요한 자연의 기운이 다 열립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 열린다라는 얘기죠. 이 지구에서도 영혼이 육신에 막 들어갈 때 아기가 막 크게 울어요. 동네가 시끄럽게. 그러면 장군감이다. 이렇게. 커가지고 큰 힘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큰 신이에요. 이게 신인데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오는데 기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할 만큼 크게 감을 지르는 것이, 감을 지를 때 그냥 우리는 감 지르는 줄 아는데 감 지를 때 차원의 기운이 다 열려 갖고 있는 데서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환경은 대자연의 문을 열고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당긴다, 아이가 당기냐고 신이 당기는 건데 아이한테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 소리를 내는 거죠. 막 치 떨며 소리를 내는데 이때 자연에 있는 이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우는 자는 아주 뭐 이게 마을에서도 그냥 이거 큰 사람 되겠다 이런단 말이죠. 딱 언제 멈췄느냐, 애가 울음소리가 멈춰갖고 흥얼흥얼흥얼 이래, 손이 먼저가지고 이렇게 흥얼흥얼 이래. 요때 이제 기운이 다 땡겨왔고 내 영혼은 육신에 다 들어갔고 땡긴 이 기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주위를 쫙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3-7일 동안에. 왜? 이 기운을 쓰리고 있는 이 기운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부정 같은 거 치고 그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게 돌아가요. 이게 뭐 칼치 먹고 오면 내 눈이 칼치 눈대 보고 막. 삼촌이 그런 짓 많이 했죠. 내가 가고 막 술 먹고 뭐 먹고 와가지고 애가 그 막 눈이 돌아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굿하는 데 가서 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는 노하는 거죠. 그게 기운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뭔지를 확실히 누가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왜 3-7일 동안은 조심해야 되는지 이는 근본 같은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없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만 아기로 태어나면 그럴 때까지 돌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만 그래요. 동물은 태어나면 그냥 뻘떡뻘떡 하다가 이거 뭐 한 몇 시간이고 며칠이면 걸어요. 근데 인간만 몇 개월, 1년, 2년 걸음마도 시키매 이렇게 해갖고 뭐 한 뭐 이렇게 가고 또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이 배 안에서 다 키워서 내놓지를 못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처음 만나는 인연이죠. 부모부터 해가지고 우리 혈육 가족이 처음 만나는 인연들한테 처음에 지기를 조금씩 조금씩 이을 때는 부모와 우리 혈육 인연들이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하면서 말을 아기한테 자꾸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마다 아기는 그 말을 들어요. 아기는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표현을 못할 뿐이고 인지를 밖으로 이렇게 활동을 못할 뿐이지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아기 때. 그러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에잉 이러고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에잉 이러고 보고 이래 갖고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내 주위에 감고 있는 지기를 끌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기와 천기는 절대로 내가 끌어열라고 한다고 해서 끌어열지 못해요.
그럴 때 태어날 때 울면서 기운을 땡긴 거 곡이 나를 감고 있는 거죠. 감고 있는데 인연들로부터 말을 들으면서 삼입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을 잘 들으면서 삼입되는 거. 그 학교에 가니까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요럴 때 삼입되는 질량이 틀려요. 질이. 기운도 아주 편안한 기운부터 조금씩 넣어가. 그 다음에 또 거친 거. 그 다음에 더 거친 큰 기운을 끌어넣는데 이것이 부모하고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여기서 살살살살 이제 좋은 기운부터 조금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학교의 친구들 뭐 전부 다 이렇게 선생들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으면서 가니까 이건 지기가 쭉쭉 들어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인연 속에서 말을 들으면서 지기가 들어와요. 부모님도 선생이에요. 난 부모지만 그 다음부터 키우면서는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학교 선생도 2차적인 선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직위를 받는데 학교 다닐 때 21세까지 다니면서 직위를 받았는 게 40%, 청지 30%, 직위 70% 중에서 40%를 21세까지 학교에서 선생까지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 그렇게 해서 직위가 40%가 받아지면 그때는 사회에 나오죠. 대학에 다니기도 하고 사회에 나오기도 해요. 어머, 대학에는 선생이라고도 부를까? 교수님이라고 부를까? 멘토라고 부를까? 이런 게 섞여가 있어요, 대학에는.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의 멘토 역할도 들어가고 뭐 다 섞이기 때문에 21세부터 우리가 접하는 데서는 멘토 기운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이제 나오면 멘토가 누가 멘토냐면 사회 어떤 자도 내 멘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멘토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 먼저 경험을 하면서 사는 자가 내하고 인연을 만나서 한마디 할 때 이게 멘토 기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작은 말을 해주는 멘토도 있고 조금 큰 말을 해주는 멘토도 있고 질이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인연들을 만나면서 멘토들을 만나서 처음 다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지기가 나머지 30%가 아주 센 지기가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70% 이제 지기가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청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청기를 받는 데는 멘토들로 해갖고 청기를 내한테 불어넣을 수 있는 질량의 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청기는 스승이라는 자를 만나야 돼. 스승이라는 자를 만나면 스승이 내한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게 말이에요. 말. 말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멘토들이 말로서 내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주니까 지기가 내한테 들어왔듯이. 부모님이 말로 갖고 자식을 키우는 거지. 말로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지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뇌를 채워줬듯이. 그래서 스승을 만나면 스승님이 말씀으로 내한테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야기, 일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이걸 풀어서 잡아줘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지르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인연으로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인연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뭘 해도 잘 안 풀리니까. 그래갖고 어려워진 사람들이에요. 얼음을 많이 겪은 사람, 어려워진 사람,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죠. 먼저 인연이 오면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기가 모지래. 나는 그걸 면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가 얼만큼 어떻게 모지래는가를 공부시키면서 다 보죠. 보니까 왜 질문들을 해가지고 풀으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 부모 말을 많이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은 내한테 어림이 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학교 선생 말을 잘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어림이 오는 게 또 달라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 똑똑다고 멘토들의 말을 잘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어림이 오는 게 또 틀려요. 이 종류가 다 틀려.
우리가 지기를 받아들이는 거 인연한테 전부 다 이렇게 환경을 줬는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기운이 모질해갖고 어떤 주는 미션을 처리를 못 해갖고 어려워지는 거거든.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한테 주는 환경을 처리를 잘못하고 못 풀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사람한테 물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찝찝한 게 있어. 이런 게 있는 걸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찝찝한 게 있고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저 친구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다 묻어 둬버리고 퍼가 내가 잘난 것처럼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지기가 모질된다. 당신은 어떠한 지기가 모질해서 이런 짓을 한다. 이게 다 나와요. 내 하는 행동이 내한테는 어떤 기운을 싣고 있고 어떤 게 모질하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 선생님 그거를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뭐를 물으니까 진솔하게 묻는다. 이러면 당신한테 모질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을 많이 보고 있고 금방지게 뭐 내 진솔한 건 빼놔놓고 그런 걸 자꾸 물어. 이런 사람의 지금 기운이 모지르는 게 기운이 달라요. 모지르는 기운이. 그래서 뭐를 질문할 때 벌써 당신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모지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걸 물으니까 이걸 풀어서 지금 잡아줍니다. 이어주면 이때 내가 못 챙겼던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가든 교회 가든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렇게 모지르는 기운을 채워달라고 사실은 간 건데 그런 걸 모르죠.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우리가 부모들한테서부터 말을 우리가 빠져먹고 하다 보니 잘못해가지고 갔으니까 이런 걸 알면은 부모 대신해서 모지르는 걸 채워주고 멘토들 대신해서 모지르는 걸 채워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지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 부처님한테 빌어라 그러고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고 저 예수님이 다 도와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그 매달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모지르는 건 안 채워지는 거죠. 우리 모지르는 거는 우리가 인연으로부터 말을 듣고 채우는 겁니다. 지기는 나를 감고 있어요. 천기도 나를 감고 있어. 지기가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기가 모지르면 천기가 안 들어와. 아무리 백회를 열고 명상을 한다 땡기도 그거는 사기지. 천기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판을 짤 때, 이 지상을 만들 때 인간으로 우리가 올 때 이럴 때 이 원판이 운용되게 해놓은 것이 인연법으로 전부 다 걸어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혼자서 지기 천기를 아무리 땡기도 내 영혼으로 못 들르게 돼가 있어요. 기운은 있어도 우리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큰 기운이 돌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에 안 들어갔어. 밖에서 돌지. 밖에서 도니까 큰 기운이 도니까 뭔가 이 큰 일들이 자꾸 오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크게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이걸 바르게 못 쓰면 내가 크게 얻어맞아. 크게 어려움이 오고 작은 기운들은 어려움이 와도 조금 오면서 견디는데 큰 기운들은 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인연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잘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여서니까 우리가 사회 살면서 어려움을 자꾸 겪고 뭔가 분별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큰 스승이나 무슨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든지 무슨 선지식이라 하든지 그런 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사회가 뭔 해준 걸 해주지 않을까. 이래서 그분들을 찾는 거란 말이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공부하는 원리를. 그래서 천재를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로 요 안에 있는 겁니다. 너 걸 다 물어라. 물으면 내가 그걸 이해되게 풀어가지고 너한테 잡으려면 지기가 모지르면 지기가 다 들어간다. 못 잡으려면 지기를 먼저 끌어다 넣어야 된다. 왜?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30% 천기고 70% 지기라 그랬죠.
근데 이 지기를 딱 띄가지고 딱 놓으면은 지기로 100%로 볼 때 우리가 70%는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분별력이 발라지고 모든 상황들이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을 하고 가르쳐 줘도 기운을 넣어줘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지기가 모질해갖고 지기가 한 50%나 60%밖에 안 되면 아무리 진리를 설해도 내 영혼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부터 먼저 담아주려고 자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지고 이해된 만큼 내한테 지기도 들어와요. 내 지기하고 청기는 항상 나를 감고 있어. 이해돼가지고 따지고 몰랐던 거 이해가 돼서 된 만큼 지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많이 겪었죠. 뭐 때문에 정법을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가슴도 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듣고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 몸수 어떤 사람은 막 찌릿찌릿하면서 느껴. 지기가 들어오는 게 밀리가 있던 지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좀 울다가 막 밤에 막 이렇게 자는데 뭔가가 막 내가 막 기운이 막 차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일 몸 아픈 것도 풀려버리고. 어떤 때는 이제 좀 듣고 쌓여가지고 이게 확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내 기운이 그때 막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기가 들어오면 어지간한 거는 아픈 거 다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풀려가는 거죠. 굳은 게 풀려가고. 이렇게 해서 지기가 100일 때 70% 정도가 내가 잘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진리가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이집니다. 진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이진다라는 것은 청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식을 갖춘 자한테 진리의 기운이 들어오면 물리가 일어나요. 지식하고 진리하고 섞이면서 그렇게 지기하고 청기하고 섞이면 조금만 섞여도 물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물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는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지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청기가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 청기하고 지기하고 그러니까 지식하고 진리하고 이것이 융합되면서 물리가 일어나는 거죠. 기운이 달라. 물리가 일어나니까 내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영혼에 그런 물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다시 들리고 이해되는 게 확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해되고 이렇게 해가고 상대하고 하나가 돼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홍익인간 지도자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정법 강의를 물어가면서 자꾸 선생님한테 너도 물어라 너도 물어라 어지간하면 너도 용기 내서 물어라 너 것을 물어라 못 딴 게 있으면 물어가지고 따면 지기가 들어갑니다. 지기를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청기를 받을 수 있는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고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서 이제 그만한 힘을 쓸 수 있는 게 인간 신이다 이렇게 돼요. 워낙 세상이 모르던 걸 이렇게 풀어주니까 또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인자부터 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왜? 인자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천시대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되는 일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후천시대는 진량이 찬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진량이 모질인 사람이 세상을 이끌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 같은 이 사회가 되어 오늘 같은 정치, 오늘 같은 종교, 오늘 같은 지금 기업인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왜? 진량이 모질이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단호히 이야기하지 이제부터 내가. 너가 모질이는 진량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들면 너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요래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신은
인간이 신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지구에 와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이 질량을 갖춘다고 했지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갖고 진화를 해온 거예요. 진화라고 이야기하든 어쩌든 성장을 해온 거예요. 완전 신이 되고자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천시대를 마칠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30% 질량이 자랐을 때 이제 전부 다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지식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 지구촌이. 그때는 과학도 일어나고 기술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지구 끝에서 말하는 게 지구 끝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것이 2012년 12월 21일까지 2차 대전 이후로 이걸 정보를 교류하고 저쪽에서 알고 있는 생각을 인터넷에서 올리면 이쪽에 있는 지구촌의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모질하는 지식을 서로가 나누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식이 모질한다면 누군가의 선지식이 나와야 거기에서도 모질하는 걸 채워줘야 우리가 이제 답답한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기다린 거예요. 말을 선지식이라고 하든 이게 멘토라고 하든 무슨 뭐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든 누구가 말은 많이 자기 논리로 만들었지만 이게 뭐냐면 스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승이 올 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을 하는데 지구촌 끝까지 가고 이게 우주까지 갑니다. 그 말의 질량이 높아서.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지구촌에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스승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저쪽에 어디 뭐 중동 사람이든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천지 아래 무신이 물으라고 하고 나왔다면 작년하고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너 모지렘을 물어서 풀어갖고 기운을 받아라 이 말이죠. 이런 걸 하는 게 스승이 하는 일입니다. 지기가 모지렘은 지기가 찰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기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천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줘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스승이지 도수를 쓰고 누굴 그냥 이렇게 가르침도 없이 나사주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술사들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스승은 야 이래가 에너지 안 넣어요. 네가 모르고 깝깝하니까 내한테 물어보거라. 그걸 끌어내라 이 말이 내한테 던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잘 풀어갖고 너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살려주니까 지기가 싹 들어오고 기운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 6개월 1년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용기가 생겼죠. 간이 커졌지. 그럴 때 표현을 쓰는 게 간 커진 것 같은 거죠. 모르는 걸 알고 나니까 아는데 모르는 짓을 하면 못 사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간이 커지다가 모래갖고 한 3년 지난 게 어떻게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말 같지 않는 약한 소리를 하니까 안 듣는 거죠. 약한 거를 자꾸 우리한테 하니까 그거는 내가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왜? 내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기에다 빌어라니까 이게 안 빌어지는 거죠. 질량이 좋아지면은 어느 선까지는 빌 수도 있는데 어느 선이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디다 빌고 살지를 못해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기를 더 이상은 우리한테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났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이래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선지식이 나와가 우리가 묻는 거를 내가 이해되게 풀어서 넣어주면 이때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지기와 천기가 내가 불러들인 만큼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녀요. 근데 이게 상대를 이래 만나갖고 내한테 이게 흡수가 더 돼갖고 더 큰 지기를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상대 말을 잘 들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지기가 내한테 스며든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나를 키우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그런 말을 잘 들으면서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사회 인연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내한테 뭔가 잘 아리키고 또 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니까 그 말을 잘 들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지위가 더 스며드는 거지. 지위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청기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스며드느냐. 내가 업이 엄청 많아요. 지위 엄청 크면 지기 또한 청기 또한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사람은 내 업의 질량이 큰 자예요. 질량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듣고 내를 멘토도 해주고 이게 다 들어오는데 그걸 잘 들음으로써 내한테 있는 이 지기들이 내 영혼으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그 사람 지기가 내한테 보태져갖고 커지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질량만큼 끌어다 드리게끔 자연의 법칙으로 운용되기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스며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덜 스며드는 거는 내한테 오는 인연들 말을 뒤에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말도 그냥 막 택! 이렇게 쳐뿌리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와갖고 감고 있는 이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얼마큼 몇 프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안 들어온 거하고 들어온 거 차이가 얼마나 나냐.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한테 지기가 덜 들어왔으면 내한테 지금 어떤 나이가 내가 어떤 인연을 줬고 어떤 환경을 줬는데 이걸 분별해가지고 이걸 소화를 싹 해가지고 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떨어져갖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 나중에 내 앞에 오는 이 환경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어떤 미션도 지금 처리하는데 잘 못 해가지고 내가 사는데 환경도 떨어지고 사람으로부터도 존중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정법 가족들이 스승님한테 오잖아요. 내가 뭐를 보느냐 하면 오, 이 사람이 지기를 얼마나 흡수를 해갖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지기가 많이 못 들어와서 내 환경에 따라갖고 내보다 훨씬 덜 들어와가 있으면 내가 이걸 이해 잘 되게 가르침을 줘갖고 이걸 싹싹 받아들이니까 지기가 쭉쭉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기가 모지려면 청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지기 70%, 청기 30%가 들어와갖고 사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기를 한 뭐 40%밖에 안 돼. 그러면 진리로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듣기기는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왜 그렇게 되냐? 지기가 모질해서 청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모질된다. 그래서 진리로 가르쳐도 진리로 안 들리고 일반 지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기가 안 들어와요. 청기는 어떻게 들어오냐? 지기는 70%예요. 이걸 지기만 놓고 보면 이게 100이라고 할 때 여기서 70%는 들어와야 그 다음에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청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그 질의 양의 70%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걸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자연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거 뭐 뻔한 소리 하고 안 들으려 하지 말고 조금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게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있고 사회 멘토들이 내한테 말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있고 이것까지 다 흡수를 해야지만 이제는 분별력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사회 인연들이 내 주위에 온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신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인연을 보내서 내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내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인연은 소중한 겁니다. 인연을 만나서 내한테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가 0.1mm도 안 옵니다. 내한테 욕할 사람을 보내시면 그걸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한테 아주 안 좋은 짓을 할 때도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들렸고 보였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내일에 내가 이 기운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안 좋은 게 우리한테 맞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잘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이 인간 지도자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하고 가서야 되는데 누가 못 시켜줬던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나가라는 거지 그쪽에 쌓여갖고 매몰되라는 게 아니고 받고 들은 거는 전부 다 내한테 준 거니까 흡수하고 지나가면 돼. 그러면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 사회교육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0.1mm도 틀리지 않게 주어지기 때문에 남의 거는 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랄 때는 우리가 땅의 힘으로 자라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때는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나는 자라긴 다 자랐는데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하늘 쳐다보려고 가요. 전부 다 앉아갖고 밤에 하늘의 힘 받으려고. 요걸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땅의 힘으로 우리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제 조금 풀어줄 테니까 오늘 다 풀 수는 없지만 기본이 풀리고 나면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땅의 힘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땅의 힘을 받느냐?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땅의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게 부모님과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땅의 힘이 스스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도 선생님이고 부모님은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가 아니고 부모님이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우리를 또 가르칩니다. 이분들이 나의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소시절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스승님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땅의 힘은 다 받는 겁니다. 부모님 말 더럽게 안 들었죠? 땅의 힘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도 더럽게 안 들은 사람이 있어. 그 내 같은 사람. 그래서 땅의 힘을 받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지식인들 말을 잘 듣는 것이다. 1차 성장은 그렇게 해서 소시절이 성장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멘토는 언제 만나냐? 사회에 나와서. 그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게 멘토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 내가 사회에 접근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아리키려고 들어. 그 멘토링을 잘 받으면 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빗나가갖고 똑똑해가지고 사회에서 멘토들이 말하는 걸 잘 안 들었어. 그럼 그 기운을 못 받는 거야. 기운은 네한테 오는 인연들로부터 그 기운을 연결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30대에 내한테 다가오는 인연들 이분들이 나의 멘토였었다. 못났든 잘났든 못난 자가 하는 말이 있고 잘난 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전부 다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그 말을 잘 흡수를 하면 그걸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흡수를 해야 된다. 흡수를 하고 나면 이 지상의 기운은 다 받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사회 누구 찾아간다고 하는데 멘토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과장급 밑에 인연들한테 멘토링을 받아요. 그럼 낮은 단계죠.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성장을 해가지고 위에 간부들한테 멘토링을 받기 시작해요. 부장님들, 이사님들 뭐 이런 이러면 거기에서 주는 힘이 땅에 미칩니다. 인연법을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큰 분들한테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나니까 대표님한테 멘토링을 받고 회장님한테 멘토링을 받고 사회 큰 인사들한테 멘토링을 받아 그래서 나를 충분히 충만하게 땅의 힘을 받습니다. 땅의 힘은 1차, 2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다 받을 때 7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 내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 내한테 꾸짖는 거,
전부 다 멘토입니다. 이걸 받은 자하고 그걸 내친 자하고는 시간 지나면 그 실력 차이가 나옵니다. 이래서 멘토링을 받아서 70%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하늘 쳐다본다고 땅에다가 기대고 요걸 갖다가 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가 싶어 땅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 지구촌 운영법을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내 앞에 오는 사람이 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힘을 받게 돼 있고 그 힘으로 땅의 힘은 스스로 내한테 차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 70% 잘 갖춰놓고 나면 이제 누구한테 멘토링을 받느냐. 그때는 선을 뛰어넘어서 스승을 만나게 된다. 스승은 하늘의 힘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땅의 힘을 잘 받은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갖췄느냐를 이걸 면접을 보는 거예요. 너는 땅의 힘을 어느 만큼 갖췄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하늘의 힘을 주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다. 무엇을 갖췄느냐? 네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갖췄느냐? 우리는 영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췄고 지금 이 지구촌에 온 겁니다. 이 육신을 쓰고 영혼에다 무엇을 갖췄느냐를 봐야 되죠. 그걸 갖춘 만큼 힘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욕심을 내면 우선은 내려놔라. 요만큼 갖췄으면 우선에는 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세상을 억지로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지구촌을 운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이 자연의 3대 7의 법칙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기를 다 받으면서 인연들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그게 멘토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우리의 멘토들이다 이 말이에요. 멘토링까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류가 살아나온 방법을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일반 지식이라 한다. 그렇게 다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하늘의 기운을 내리줄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 내 지혜가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은 진리를 풀어서 이치를 깨우치고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데 이 법을 일깨워서 이치를 깨치게 한다. 이치를 깨치지 못한 자가 지혜가 열린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네가 지혜를 받고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준다라는 얘기. 기운을 안 열어줬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힘을 받는다? 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라오는 근기로서는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 절대 열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면 그 기운을 열어줄 수 있느냐? 너희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것을 내한테 전부 다 줘도 이걸 다 이기내면서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니까 스스로 하늘의 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는 그만한 근기가 있어야만 돼. 그게 힘들어도 왜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가 최고 힘들게 공부한다라는 것은 인류의 백성들이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 산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우주의 영혼들이 그만큼 희생하면서 살면서 몸부림치고 죽었다라는 것은 일생 일생을 참 더 희생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다 이겨낸다면 하늘은 스스로 열립니다. 그렇게 단금질을 해갖고 그걸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함부로 아무나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4살 때부터 고아로 단금질을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안 시키고 책을 덮게 했고 그 어린 나이에 시문 배달을 하고 시문 파리를 하고 끈파리를 하며 살게 했고 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단금질한 것을 나는 죽으러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나는 죽으러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나는 크게 혜택을 입어서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고생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고통과 힘든 걸 다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와서 이걸 내 혼자 그냥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인류에 나누리라. 우리 형제들부터 나누어서 인류에 꼽히게 하리라. 나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누구나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천기를 받아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 살고자 해도 어렵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불태워도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고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나를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 고통은 한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가진 지식은 인류의 모든 선조들이 희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쓸어 마셨다라는 것은 그 인생을 풀지 못한 숙제를 우리가 대신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 말을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것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라고. 우리 민족의 조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 인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하라고. 독립선언이 있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걸 내 입으로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몽디리를 들고 그걸 애우지 못하면 두드리 맞아가면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 인류의 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찍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근기에 맞게끔 공부했고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에 맞게끔 공부를 시킨 겁니다. 정법 공부를 하러 왔으면 정법 공부를 해야지 욕심내지 마십시오. 공부만 하십시오. 내 실력이 조금이라도 갖춰지는 만큼 그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한다. 한 뜸이라도 배우고 갖추면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고 지혜는 스스로 나온다. 밤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달라고 쫄라매지 마라. 안 준다. 내가 진짜로 이 정법이 진리고 내한테 필요한 게 맞다. 이걸 열심히 들으면서 내 모지름을 조금씩 조금씩 갖추면서 우리 형제들 전부 다 하늘의 힘을 열게끔 할 것이. 하나 공부하는 자, 바르게 내 실력을 갖추는 자, 내 실력이 갖춰져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힘을 주는 것이지 갖추지도 않았는데 그 힘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내 근기만큼 열심히 듣기만 해도 내 갖춰집니다. 내가 들으면서 항상 생각을 할 때 요거 하나는 애워둬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세안을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 홍의사행도. 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이 하두는 내빌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지만 이것이 하늘의 힘을 부르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하두는 홍의 인간 지도자들은 버리면 안 되는 것. 앞으로 인류에 이것이 잔잔하게 퍼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우리가 해탈하고 천상에 올라가는 것. 이걸 휴고시대라고 하는 것이. 휴고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모든 인생을 풀어버리고 나 자신을 불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휴고는 스스로 일어나서 천상길을 열어서 가는 것. 하느님의 팔은 그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 하느님은 하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질 않아. 사람으로 해갖고 내한테 전달하는 것이. 내한테 필요한 것들은 내 앞에 온 사람으로부터 내한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온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내 앞에 온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 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사자들이고 내한테 복을 주러 온 사람이고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이것이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을 우리한테 주는 방법이. 나는 분명히 하늘에 구해놨음. 내가 가르치고 이끌음에 할 때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때는 그 벌을 내한테 내리십시오. 나는 세상에 가르치러 온 사람이지 뭔가 재물을 모으러 온 사람이 아니. 세상의 재물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니 바르게 잘 서는 사람한테 더 줄 것이고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 거는 다 거둘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없나고. 너는 지식을 줬고 너는 재주를 줬고 저 사람은 재물을 줬는데 뭐가 잘못이야. 내 지식을 바르게 쓸 때 내 재주를 바르게 쓸 때 그 돈이 내한테 다 올 돈이.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인류에는 사람이 필요하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하늘의 힘은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하늘의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지름을 갖추는 자한테 하늘의 힘을 줄 것이지.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고 너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늘의 힘은 다 내려줄 거니까. 홍익사행도 이 하두는 버리지 마라. 그것이 우리 생명줄이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는 신장을 부르는 주술을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도 있지만 이제부터 홍익사행도를 우리는 홍익인간들이고 내가 누구임을 상기를 항상 해야 돼. 내가 주술을 하려면 홍익사행도를 하십시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운영법이 바뀌는 겁니다. 공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외치면 이게 홍익사행도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하나 풀어갔지만 이제는 이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되는 큰 길을 가르쳐줄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해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걸 못 찾으면 여기서부터 더 잘 사는 길은 절대 열어주지 않음. 내 할 일을 해야지 내 할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늘이 힘을 내려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쓰게 해줄 것이야. 여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